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86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회고요. 자, 그림같이 A, B 단순부의 트러스 D, C, E가 이 C에 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A점에 수직 방향과 C점에서의 보의 모멘트를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별입니다. 이 판별은 내적 1차 부정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힌지, 시, 절정, 부재력, X를 잉여 력으로 산재해서 최소 1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정 구조물과 잉여력을 B점에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10kN m 그리고 3m, 3m 있을 때 얘를 잉여력 X라고 했을 경우 30 마이너스 2분의 X 30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 자 여기서 이걸 X로 한다면 이때 mx는 30 마이너스 2분의 x의 x 스몰 s 마이너스 5x의 제곱. 또한 d점, e점, c점일 때 이게 30도입니다. 여기가 잉여력 x가 왔을 때이 길이는 2m일 때 여기는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선행 계산입니다. 구간별 부재력은 구간 m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편미분 부재력, 부재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게 되면, 자, A에서 C, C에서 B에서 C, 30 마이너스 X, 2분의 X, X의 마이너스 5X의 제곱이죠. 이거 편미분하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2분의 1x 0, 0인 겁니다. 다시 C에요. D 구하는 0, 0. 그 다음에 N 값은 루트 3x. 편비를 하면 루트 3. C하고 E 구하는 0, 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판별, B집에서 분리를 해서 선행 계산, 구간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더면 자, 이제 네 번째. 잉여력 산정이 됩니다. 처짐은 x분의 편미분 i는 두 배죠? 0에서 3, 2i분의 1, 30 마이너스 2분의 x, 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dx 플러스 다시 2 a분의 1 루트 3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분의 4는 0. 따라서 이걸 풀면 2i분의 1 마이너스 30 플러스 2분의 x 3분의 x의 7승 플러스 4분의 5x의 4승 0에서 3까지 플러스 2 a분의 1 6 플러스 루트 3분의 16 x는 0. 따라서 10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4.5x 마이너스 90 플러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6 플러스 루트 3 16 x는 0. 따라서 x는 20.5 킬로노트. 이제 부재력 산정입니다. 네. 첫째, 자유 물체도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0 킬로뉴턴 미터. 3m, 3m. 자, 따라서 VA는 30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했죠? 30 마이너스 2분의 X가 얼마? 2.5. 19.85 kN. 즉, 이 X는 20.5 kN, VA는 19.85 kN, VB도 19.85 kN. 자, 두 번째. 부재력 VX는 19.85 마이너스 10X. 따라서 x가 1.99m. 따라서 mx는 19.85x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x의 제곱은 에서 mx는 m이 x가 1.99일 때 계산을
1.9 19제 8호 곱하기 1.99 마이너스 2분의 10 x 1.99 제곱 번 19.70 킬로뉴턴. 이제 마지막으로 MC는 19.85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0에 3의 제곱 14.55 킬로뉴턴 미터. 이제 SFD, BMD를 표현하면 A, C, B, A, C, B. A일 때 19.85 맞죠? 그리고 여기는 10.15. 19.85, 그 다음에 10.25가 되겠죠. 10.25, 19.85, 플러스, 마이너스, 10.25, 플러스, 마이너스. 왜? 여기 X가 얼마? 20.5 킬로뉴턴이 올라갔죠. 자, 여기는 저 C점에는 얼마? 그렇죠. 14.5 킬로뉴턴 미터. 이 부분은 1.99 미터일 때는 여기가 맥스 19.70 킬로뉴턴 미터 플러스. 자, 인열역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재력 산정에서 자유물질에도 통해서 부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게 가장 모던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2022년 6월 8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시도합니다. 감사합니다.